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유리입니다. 네, 여러분 혹시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 알고 계신가요? 네, 사실 저도 이번 체린지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요. 네,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이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지켜내자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운동이라고 합니다. 네,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, 그리고 또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게 할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이 운동을 앞으로도 하도록 저는 여러분과 약속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챌린지를 이어서 도와주실 분은 배성재 아나운서님입니다. 도와주세요.